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자동차와 2차 전지 등이 수출을 이끌면서 미국 수출이 늘었는데요. 다만 올해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는 등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6,3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지난해 무역 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하반기 수출이 일부 회복되면서 적자 폭은 전년보다 축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력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5.4% 늘었는데요. 자동차, 기계, 2차 전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자리를 일부나마 미국이 메운 셈인데 올해 미국 수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 혜택의 변화가 생기면서 수출 효자였던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대폭 줄었는데요. 한국산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현대차의 경우 유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지난해 4월 18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습니다. SBS 뉴스 윤지혜입니다.